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아이고. 창피하니까 오빠가. 이미 마신 잘하고 계시고. 그게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솔직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처음에 저희가 겨울에 전지훈련을 가면 이렇게 공항에서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정말 이쁜 여자분이 딱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켓팅 해주시는 분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혹시 아시냐고. 저 사진 속에 있으십니까? 네. 그냥 대박이다. 저도 원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뭐에 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네. 연기 잘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이제 알아냈어요. 이제 전지훈련을 딱 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쳐봤죠. 이제 쉬는 날 한번 딱 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하나라고. 여자 한번 내가 알아봐야겠다. 여자 한번 내가 알아봐야겠다.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웃음입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연락처를 아는 데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의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서 네. 결국엔 제가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극적이었다. 그래서 알아내서? 뭐 바로 이렇게 연락을 취하신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름도 모르고 저에 대해서 모를 텐데 자신감이 없다가 저희도 이제 시기 전날 이제 선수들끼리 한 번씩 맥주 한 잔씩 저녁에 하거든요. 해외 전지훈련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시기 전날 그게 낙이니까. 네. 예. 술을 딱 먹으니까 이제 갑자기 용기가 그 생각이 나면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문의 문자를 솔직하게 예, 보냈었죠, 핸드폰으로. 뭐라고 보냈어요? 어떤? 대충은 저 뭐 아니 남자분들 잔이라고 많이 보내잖아요. 아니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안녕하세요. 뭐 저는 야구 선수 이용규입니다. 일단 자기 소개하시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친하게 지내고 뭐 싶습니다. 알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정도 돼요. 아니 어떠셔서 그 문자 다 받을 수도 갑자기 생뚱맞을 수 있잖아요. 예. 사실 그때 제가 주가가 좀 좋았을 때였어. 항공사 무대도 했었고 드라마도 막 했었고 근데 사실 업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좀 대시가 많이 들어올 때였어. 나한테 반했구나. 처음 문자 받고 또 뭐야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야구 선수? 네. 네 누군지 알았어요. 야구 선수 저는 야구를 전혀 몰랐어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 사실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어. 사이버로봇 맞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서 네. 검색창에 쳤는데 좀 생긴 거예요. 좀 생긴 거예요. 잘생겼죠, 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키가! 왜? 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 사람이랑 뭐 남녀 사이로 사귈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친구들이나 좀 연결해줘 볼까? 아니면 나는 야구를 모르니까 인맥을 갖고 가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 끝에 며칠 튕기다가 답장을 보냈죠. 뭐라고 보내셨어요? 뭐 저도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영규 씨 진짜 좋아. 그때 혼돈 쳤죠? 네. 거의 일주일 후에 왔어요. 답장에서 사실 그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괜히 보냈구나. 저도 그래도 나름 야구에서는 나름이 아니라 국가대표인데요. 저도 용기 내서 보낸 건데 이거는 뭐 취소가 안 되잖아요. 이미 전송이 돼 있는 상황이고. 후회하고 조금 잊혀질 쯤에 딱 문자가 왔구나. 네, 왔더라고요. 하우 여자들 못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일 수 있는데. 밀당. 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쉬었어요 그때. 네. 아니 근데 왜 곧바로 만나지 않고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한참 후에 만난 거예요? 그게 전지훈련 기간이었고 한 기간도 그리고 저희가 전지훈련 갔다 오게 되면 시범 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1년 동안 10월까지 경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보고 싶어서 또 서울 경기 왔을 때는 그때는 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적으로 안 맞았었는데 작년 5월 달에 목동행 경기가 비로 취소돼서 연락을 살짝 했는데 그때 이제 쉬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좋게 맞아서 처음 여자 만나러 나가서 제가 왁스 바르고 향수까지 뿌린 적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드디어 첫 만남이죠, 첫 만남. 잔뜩 멋을 부리고. 긴장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연예인이고 조금 화려하거나 아니면 조금 도도하거나. 저랑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처음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생각했던 이미지보다
좀 더 상승했었거든요. 어, 네. 이거 운명이다. 어떻게 어디서 만나셨어요 두 분? 자세히 좀 설명. 처음부터